Freezing in Westwood, we don't give a fuck. Never a night just for the two of us. Wish for my time and for good or bad luck. My car got locked in the parking garage.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채널에서 주기적으로 올영 소식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영은 항상 내지가 활짝 열리게 하지만 워낙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살짝 한눈 팔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서 기회를 노려야 하는데 6월 한 달간 또 좋은 기회를 포착해서 또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아비브예요. 제 채널에서도 아비브 제품들은 진짜 꾸준히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마스크팩부터 크림, 선크림, 클렌징 오일까지 되게 다양하게 소개를 했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아비브 제품 써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비브가 또 어성초 맛집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비브의 어성초 라인 중에 어성초 카밍 토너 스킨 부스터 소식과 어성초 라인의 신상, 어성초 젤리 소식까지 전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아비브를 원래 좋아하는 하시거나 아니면 성분 중에 나 어성초 좀 들러붙네 하는 어성초 러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세안 후에 내 피부에 가장 먼저 닿는 토너부터 살펴볼까요? 아비브 어성초 카밍 토너 스킨 부스터예요. 어성초는 진정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저처럼 피부가 민감성이신 분들 중에 이 어성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아비브의 카밍 토너 스킨 부스터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사용 중이시거나 아니면 써보진 않았지만 뭔지 안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비브의 어성초 토너는 이렇게 찰랑찰랑 가벼운 제형감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앞으로 더 더워질 일만 남았잖아요. 이럴 때 무거운 스킨케어는 피부 위에서 겉돌거나 무거워서 피하게 되죠. 특히 토너 단계가 너무 무거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두려워지는데 이 아비브 어성초 토너는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워터 타입이라는 게 지금 계절에 사용하기 딱 좋더라고요. 닥토로 피부결 정리하는데도 좋고 또 흡토, 토너로 촉촉하게 수분 채워주기도 좋고 또 마지막 스킨팩 까지 활용도가 매우 좋은 제형이에요. 저도 닥토로 한번 닦아주고 손에 한번 덜어서 흡토해주는 요 루틴으로 사용해왔는데 되게 촘촘하지만 무겁지 않은 수분감 요 느낌이 딱 알맞았어요. 그리고 요게 흡토를 한다고 이렇게 손에 대고 피부에 딱 대면 그 씁씁한 찻잎 같은 어성초의 향기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향료는 아니겠지 싶었는데 향료가 아니라 그만큼 지리산 어성초 추출물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더라고요. 마무리감도 저 혼자 히알루론산으로 딱 제가 좋아하는 무겁진 않지 너무 물처럼 다 날아가지 않는 그런 촘촘하고 산뜻한 마무리감이에요. 근데 여기에 천연 해열제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온도까지 낮춰준다고 하네요. 어쩐지 스킨팩으로도 너무 좋다는 후기가 많던데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성분 좋다는 제품들 화해서 슬쩍 검색해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 어성초 토너 검색해보니까 성분이 아주 클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후기도 쓱 살펴보는데 스킨팩으로 활용도가 좋다, 그러므로 대용량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의 후기들이 꽤 많이 보였거든요. 요걸 또 아비브가 응답하여 이 기획이 탄생했습니다. 기존 200ml에 2배 빰핑 받고 100ml 더 추가된 500ml 대용량에 스킨팩 하라고 화장솜까지 기획으로 묶어서 요걸 또 6월 한 달간 40% 할인까지 시원하게 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회는 바로 지금 대용량 저렴하게 사서 닥토, 흡토, 스킨팩까지 뒤집어지게 씁시다. 그리고 팩 이야기 나온 김에 아비브의 신상도 소개할게요. 드디어 아비브에도 콜라겐 팩이 나왔습니다. 바로 아비브 콜라겐 겔 마스크 어성초 젤리. 아비브가 원래 팩으로 성장해온 브랜드 아니겠어요? 그 팩자랄이 만든 어성초 젤리 어련하겠냐고요. 이 어성초 젤리는 에센스를 얇게 굳혀서 만든 콜라겐 젤리 마스크예요. 역시 아비브의 어성초 라인이기 때문에 지리산 어성초 추출물로 진정 케어가 가능하고요. 비건 콜라겐으로 피부 탄력 그리고 모공 탄력까지 케어할 수 있는 진정 탄력 제품이랍니다. 꺼냈을 때 필름을 떼고 올록볼록 엠보면이 얼굴 쪽으로 닿게 붙여주는 건데요. 제가 또 두껍고 답답한 콜라겐 팩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비브의 어성초 젤리는 이렇게 투명감 있는 얇은 두께예요. 시트가 얇아서 밀착감이 좋고 또 그래서인지 에센스가 정말 충분한데도 얼굴에서 막 흘러내림 없이 잘 밀착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제품 처음 사용을 했을 때 에센스 향이 너무 충분해서 막 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얇고 흘러내림 없는 밀착력 좋은 시트에 이 충분한 수분 에센스 그리고 이 콜라겐 팩의 쿨링감까지 합쳐지니까 이 팩 한 장으로 집에서 내가 되게 부지런하게 대단한 케어한 듯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트 부착 후에 약 20분 정도 유효 성분이 흡수되기 기다렸다가 떼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메이크업 오래 해서 내 피부가 너무 지쳤을 때나 내 피부가 곧 나에게 화를 내려고 할 때 약간 메말라가는 화분에 물 주는 느낌으로 사용하기가 참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콜라겐팩만이 주는 피부 느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콜라겐팩은 가격대가 높다는 게 되게 아쉽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 제가 6월에 올리브영 아비브라고 했지 않습니까? 6월 한 달간 어성초 젤리 4개 기획 세트 45% 할인 들어갑니다. 45%면 거의 원 플러스 원 느낌이잖아요. 콜라겐팩 러버들, 지금이 기회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진 않았지만 6월 한 달간 아비브 수분초 크림 기획 세트 리뷰 이벤트까지 진행한다고 해요. 1,000명 한정으로 올리브영 기프티콘 5,000원 증정한다고 하니까 6월에 아비브 가실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서 어성초 맛집 아비브의 유명템, 그리고 신상, 그리고 6월 올리브영 소식까지 전해봤습니다. 올리브영 쇼핑하다가 슬플 때가 딱 내가 샀는데 다음날부터 세일 시작할 때, 아니면 나 그거 진짜 살려고 했는데 세일이 딱 끝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슬픈 일 없게 잘 살피자고요. 제가 올리브영 소식은 꾸준히 전할게요. 그럼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